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 올립니다. 앞에 보이는 칼란티바가 올해도 예쁜 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매년 이렇게 꽃을 보여주네요. 참 착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꽃봉오리가 맺혀서 꽃 색깔이 어떨지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모르겠지만 한 3년째 노랗고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참 부지런하고 착한 녀석인 것 같습니다. 올해 분갈이를 하면서 줄기를 잘라서 이렇게 세개 줄기로 나눠서 심었습니다. 다들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여기도 꽃망울이 예쁘게 맺혔고, 여기도 꽃망울 맺혔네요. 여기 꽃망울이 노란색 꽃이 활짝 피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칼란티바 꽃 펴서 유지되는 기간도 굉장히 길지만 꽃 피는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한달 정도는 기다려야 꽃이 활짝 필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년에 1월 달쯤에 꽃이 활짝 필것 같네요. 꽃이 피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끝. <목소� Ministry>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네, 오늘은 여기 앞에 보이는 칼란티바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서 여기 빨대로 치즈대를 한번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칼란티바 노란 꽃이 피려고 예쁘게 꽃봉오리가 맺혀져 있습니다. 여기도 맺혀져 있고 여기도 맺혀져 있고, 예, 예쁘게 맺혀져 있는데 아무래도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꽃봉오리 무게 때문에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요 옆에 빨대로 지지대를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잎을 보면 노랗게 좀 영양분이 꽃으로 다가서 영양분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 알비르도 좀 뿌려놓았습니다. 그러면 핸섬 리들 토마토, 아빠 지지대 세울 동안 한번 찍어주겠어요? 네. 네, 고마워요. 그럼 아빠 손을 잘 찍어주세요. 먼저 큰 놈부터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여기 꽃봉오리가 무겁다 보니까 많이 기울었겠네요. 옆에 빨대를 꼽아주고, 딱딱해서 잘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요거 테이프로 한번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예쁜 꽃을 보여줄 것 같네요. 여기는 지지대를 세웠고 나머지도 세우죠. 그럼 돌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꽃이 보면 딱딱해서 잘 안 들어가네. 예쁘게 수지대 두 개를 쓰였습니다. 네, 좋으세요. 애센터마트 고마워요. 네. 네, 이렇게 갈란디바 예쁜 꽃봉우리 꽃이 잘 필 수 있게 시스대를 이렇게 두 개 세워줬습니다. 이 비료를 먹고 좀 튼튼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꽃봉오리가 맺혀있는 갈란디바 지지대 세우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쏭!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 우리 식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갈란디바 소개입니다. 네, 예쁘게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네, 예쁘죠? 우리 집에도 드디어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꽃봉오리가 맺힌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흘러서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여기도 꽃이 있고 이쪽에도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을 보기 위해서 저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노란 꽃을 피워주고 있으니까 너무 착한 뱃사인 것 같습니다. 잎은 꽃을 피운다고 좀 영양소가 좀 소진되었는지 좀 노란 것 같은데요. 좀 비료도 좀 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요 밑에는 다육이 성미인입니다. 네, 몇 번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이제 목대도 좀 굵어지고 물을 줘서 잎도 좀 통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렇게 다육이 성미인이랑 칼란디바 노란 꽃이 우리 식탁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노란 꽃 계속 봐도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갈란디바 노란 꽃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봄날 되십시오. 끝.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 우리 집 식탁 다육이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는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염자 곰돌이 화분에 잘 크고 있고요. 이렇게 외목대로 자라고 있어서 여기 꼬집기를 한번 해줬습니다. 여기도 꼬집기를 하고
여기도 꼬집기를 해줬습니다. 양쪽으로 가지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예쁜 수형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곰돌이 화분은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화분입니다. 귀엽죠? 여기 핑크 곰돌이도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짜자잔, 네, 칼란티바 꽃이 또 한 송이 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꽃이 엄청 많이 폈었는데 그거 잘라주고 이제 꽃이 다 졌는데 이렇게 또 꽃봉오리가 한 개 맺혀서 꽃송이가 활짝 꽃이 폈습니다. 핀 모습이 노란색으로 너무 예뻐서 또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칼란디바 참 착한 녀석이네요. 저번에 꽃 뭉치를 보여주더니 또 요렇게 꽃 한 송이를 딱 피워주니까 한 폭의 동양화처럼 요렇게 다소곳한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란색 꽃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우리 식탁을 꾸며주고 있는 다육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입니다. 끝.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미니토마토. 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식물 먼저 아는 사람. 칼란디바. 오, 정확해요. 맞아요. 칼란디바. 매년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노란 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뭐가 올라오고 있어요? 꽃대? 어, 맞아. 올해도 이렇게 꽃이 피려고 꽃대를 올려주고 있네요. 가까이 한번 찍어볼까요? 응. 진짜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 근데 이거, 칼란디바 같은 경우는 꽃대가 한참 올라오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올해 한 3년째인가? 두 번, 세 번 꽃을 피웠는데 올해도 천천히 꽃이 필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착하게 꽃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가지가 엄청 많습니다. 줄기 삽목을 해서 계속 증식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예쁜 노란 꽃이 피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리틀토마토. 네, 오늘은 앞에 보이는 이게 식물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칼란디바. 맞아요. 저번 영상 이후에 칼란디바가 꽃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올라왔어요. 여기 붙어있었는데 그치? 쑥 꽃대가 올라와서 이렇게 꽃 피려고 하고 있네. 진짜 꽃 피는데 오래 걸린다 그치? 한 달이 넘었지 않나? 저번 영상 올리고? 그런 것 같아. 내 계열마다 아니야, 1년에 한번 열려. 1년이 지난 거야, 저번 꽃 피고. 그리고 여기 칼란디바 화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도 꽃대가 살짝 올라오고 있네. 귀엽게. 그치? 응. 그건 꽃 몇 송이 안 피겠다, 그치? 한 송이? 한두 송이? 한두 세 송이 정도? 꽃대가 조그마하다. 그치? 여기 밥풀 묻은 것 같아. 어디? 여기. 그랬네. 줄기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밥풀? 밥풀. 이 초점이 잘안 맞지? 됐다.
여기 끝에 그치? 밥을 먹어 먹기도 하다. 이렇게 올해도 갈란지밤 무슨 색 꽃이었지? 와, 노란색. 노란색 꽃이 올해도 일걸. 여기는 진짜 많이 예쁘게 피어줄 것 같다, 그치? 근데 파란색이 피면?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 혹시 모르지, 파란색 꽃이 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갈란디바 잎은 초록초록하고 꽃은 꽃 봉오리가 맺혀서 꽃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영상으로? 꽃핀 영상으로. 꽃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손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리리토마토. 오늘 주인공은 갈란디바입니다. 저번 영상을 올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거의 꽃이 피려고 꽃봉오리가 노란색으로 변했죠, 그쵸?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했네요. 진짜 갈란디바는 꽃 피는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작은 갈란디바도 이렇게 노란색을 띄고 있네요. 그렇죠? 이 꽃봉오리가 이쪽은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빠가 여기 뭐 해줬을 거예요? 잘라서 줬어요. 땡. 여기 보이지, 그렇지? 빨대 보여? 응. 이렇게 또 지지대를 세워줬습니다. 꽃봉오리가 너무 커서 쳐져서 이렇게 또 지지대를 세워줬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활짝 피지 않을까? 활짝 피겠지, 그치? 응. 한번 또 예쁜 꽃이 피면 영상을 또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베란다로 들어오고 있어서 좀 예쁘네요. 이번에도 노란 꽃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 자꾸 노란 꽃만 펴? 원래 노란 꽃 피는 갈란디바니까. 다른 꽃이 필 수도 있지. 아니지. 한번 노란 꽃 피면 계속 노란 꽃 피지. 다른 분홍색이나 다른 빨간색 꽃 피는 갈란디바를 사와야 하지. 그러면 또 빨간 꽃을 볼 수 있지. 근데 빨간 꽃은 있잖아. 다른 빨간 꽃이지. 제라늄이지, 그치? 핸섬 리들 토마토 궁금한 것도 역시 많네요. 손.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활짝 핀 갈란디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미래토마토. 갈란디바 드디어 노란 꽃이 폈죠, 그쵸? 네. 어때요? 가까이 보니까 노란색 꽃이에요. 예뻐요? 아마 안 예뻐요? 예뻐요. 맞아요. 드디어 이제 꽃망울이 100%는 아니고 그치? 한 반턴 정도 폈네요. 아침 햇살 받아서 노란 꽃이 너무 예쁩니다. 네,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뭐예요, 이거? 빨대. 네, 빨대로 이렇게 머리가 꽃봉오리가 너무 무거워서 쓰러져서 이렇게 빨대로 지지대를 세워줬습니다. 작년에도 플라스틱 빨대로 지지대 세워줬죠, 그렇죠? 네. 기억나죠, 그렇죠? 네. 네. 올해도 이렇게 말대로 지지를 세워줬고 이렇게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네. 다시 이제 100%
꽃이 피면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손 빨리 너무 멀어.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끝.